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의 한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구성역. 종합시험 운행과 이용자 사전 점검을 거쳐 시설 보강공사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가장 먼저 개통한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4개 역 중 지하 안반 공사로 지연을 겪은 구성역이 오는 29일 첫 운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GTX를 이용하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버스로 50분 걸리던 시간이 7분으로 줄어들고 수서역까지는 14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3,450원, 수서역까지는 3,9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용인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 쉬워집니다. 구성역에서는 수인 분당선으로의 환승이 가능해 수원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동탄과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을 할 수 있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으로 개방감을 더한 대합실과 이용자 쉼터도 마련해 탑승객들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국토부와 용인시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과 주차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죽전과 동백방면 등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를 늘리고 배차 간격도 최대 절반까지 줄였습니다. 심야 버스의 운행 시간도 늘립니다. GTX-A 마지막 열차의 도착 시간이 새벽 1시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 6개 방면의 버스 노선을 새벽 1시 5분에서 1시 10분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구성역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GTX-A 노선 이용률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승하차 인원 다 포함해서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시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피크의 수송 인원은 승하차 양방향에서 6,00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구성역 개통에 이어 올해 말 파주 운정과 서울역 구간의 개통을 위해 GTX-A 노선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